먹어 먹어 헤이 먹어 먹어 헤이 랄랄랄랄라 아 어, 낚시한다. 아, 뭔지 도대체 안 나오는 거야. 월척인가요? 야! 어, 다리. 다리도? 여름이 유독 반가운 이유, 각종 물레들 때문인데요. 청정바다에서 나온 보물들로 탄생하는 맛있는 물레들 지금 만나봅니다. 첫 번째 물레의 주인공은 자리가 왔수다. 싱싱한 자리가 왔수다. 여러분, 강정에 자리 물레 먹으러 갔습니다. 더위야, 가라 물레 먹고. 된장풋 육수에 씹을수록 고소한 자리 물레가 왔어요. 5월, 6월이 되면 자리가 알이 꽉 차서 굉장히 기름지고 굉장히 맛을 터립니다. 제주도 이 자리 물레는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죠. 요거 뭔지 아십니까? 제피 가루 아~ 생 제피를 이렇게 탁 준비해 주셨는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. 저는 굉장히 향이 강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조금 넣을게. 보세요. 와. 국물 한번 이렇게 한번 들이켜 줘야 돼요. 여러분, 얼마나 이게 자리 도움이 부드럽냐면 지금 각종 미나리 그리고 상추, 오이 지금 그게 더울에 씹히고 있는 것 같아요. 자리 도움은 이미 부드럽게 씹혀서 안으로 지금 넘어갔어. 그리고 뒤에서 딱 오는 이 제비에게 톡톡 쏘는 이 향 너무 재밌어. 수많은 물회들이 있지만 이 자리물회만큼은 뼈가 함께 들어가잖아요. 이 뼈가 들어가면서 이 씹히는 맛도 있고 이 제주도만의 그 배지근한 또 기름기도 느껴져. 어,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야. 비틀면서 시원한 물회에다가 뜨거운 밥을 말아먹는다. 밥을 또 말아줘야 이 수저가 작아 나한테. 아, 이런 거지. 북자로 수저를 쓰는 거예요? 그런. 나 북자로 저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, 나 진짜. 아, 여기 든든해지면서 밥까지 들어가니까 더 꾸준해집니다. 한여름에 만나는 자리동 물레! 더위야, 물러가라! 법한동에 있는 두 번째 맛집! 신선하고 싱싱한 식재료가 맛의 1등 비법이라는 한치. 이곳에서 만난 물회는 바로 한치물회 뜨고 뭐죠?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왜 여자는 한국 때라라 법한 폭우에 비도 착 내리고 있고 아 너무 운치도 좋고 너무 좋아요. 두 번째 맛집은 한치입니다. 한치도 찌새찌네 찌새 제주도 한치 유명한 거 아시죠? 한치. 이 앞에는 한치 덮밥과 한치 물회가 있습니다. 이야. 맛은 물론 영양까지 듬뿍.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한치란 말씀. 초장을 적당히 비벼볼까요? 이야. 이거 한치 덮밥인가요?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. 왜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럽고 제가 볼 때는 이 여름 대표 메뉴는 이 한치물회가 아닌가. 보이죠? 이 투명한 빛깔. 속에 있던 체중이 그냥 싹 내려가네. 그냥 이 오징어류가 굉장히 또 구수하잖아요. 살아있는 한치이기 때문에 씹는 맛이 또 보통이 아니야. 제철 맞은 한치가 끝내줘요. 오늘의
종착지는 한림 물회 먹방의 종지부 시원한 비와 함께 찍어보실까요? 비바람이 치는 바다 여러분 밖에 비가 내려요 저는 비 오는 날 해먹으러 왔어요 물회 여러분 와우 비주얼 보세요 이걸 누가 물회라고 해요 회 한 접시죠 종목 껍데기에 꿀소라 딱새우가 그대로 여기는 또 독특하게 보리밥이 야 에피타이저로 흑돼지 비빔장이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별미일 것 같은데요 와 달콤하고 고기 육향이 살짝 나는 게 아 이거 두 숟가락 끝이네 이곳의 대표 물회 전복 모든 물회 가운데 레몬의 정체 궁금하시죠? 레몬이 있어서 네. 레몬을 새우에게 먼저 뿌려보세요 레몬을 쭉 그래가지고 아, 이게 보통 물회 육수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는 이 느낌이 와 굉장히 독특한데요? 초라도 역시 지금 다 손질된 아, 톳도 있고 네. 아, 지금 문어가 그럼 이걸 쓱쓱쓱쓱 네. 그냥 비벼 먹기만 하면 끝이네요? 아닙니다 또 예? 들어가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먹다가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. 잘 먹어보겠습니다 네. 맛있게 드십시오 네. 문어 한번 올리고 전복도 올리고 야, 이거 새우까지 이렇게 대고 올려서 와, 문어의 쫄깃함 새우의 부드러움 전복의 꼬들꼬들한 소라의 꼬들한 그런 느낌. 야, 까먹은 거 아니에요? 아까 추리한다는 거? 아니, 면을 좀 생각하긴 했는데 사장님 이건 또 뭘까요? 네, 이건 톳을 가지고 만든 톳 면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 유명하다는 그 자가제면. 네, 해산물하고 같이 곁들여서 조금씩 여면서 드시면 됩니다. 물에 면은 거 처음 본 것 같은데? 네. 아, 이렇게 찍어 먹어도 좋네요. 네. 우리 뭐 냉모밀처럼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넣어서 아유, 잘 먹겠습니다. 아. 아, 배고프다. 아, 좋다. 식감이 좋은 해산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. 중간중간에. 태풍이 쳐도 비바람이 쳐도 좌선생의 먹방은 계속된다! 비가 아무리 와도! 제주마당을 한 그릇에 담았다! 전복 모든 물회! 무더위의 짜증과 답답함도 물회 한 그릇이면 싹 가십니다. 맛과 정성으로 짐이 담아낸 이 계절 선물! 물회로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.